해보자. 한번 해보자. 가보자. 그만해. 오케이. 과연 나올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안 해봤습니다. 안 되면 이거 헛방인데. 이 와이리 구리노 노래가 이 와이리 구리노 뭐 음질 좀 없나? 이 차가 오래돼갖고 이거 참야. 운전하다가 보면 노래가 엄청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오디오 세팅하는, 이퀄라이저 세팅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뭐 저음도 올리고 고음도 올리고. 아,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려서 듣습니다. 좀 팡팡 이런 거. 운전할 때는 무난한 것보다 조금 텐션이 올라간 게 좀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 뭐 이런 그 물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요만한 물건이거든요. 이게 명칭이 ES100NK2 모델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앰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아도 이게 앰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받아서 그냥 제가 핸드폰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 잘 모르겠는 기라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리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ES100 전용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뭐 핸드폰도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차도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한번 음질을 들려주고 또 좋은 기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아무 말도 안 하노. 와, 아무 말도 안 하노. 좀 해라. 지금 내가 할 말이 없네. 블루투스 오디오가 요즘 안 되는 차들이 있다 이거 알지? 그러니까 안 되는 차도 핸드폰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으로 블루투스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놈이라. 그리고 안에 조작 버튼이 또 많아. 알겠나? 알겠다. 이거를 구매하면 옥스 단자를 이 동봉시켜준다 하더라고. 전원 버튼을 킨다. 전원 버튼이 들어왔지. 옥스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어. 옥스. 여기에 꼽아. 블루투스를 잡아. 블루투스를 잡으면 ES 스튜디오라고 나와. 차를 잡지 말고 ES 스튜디오를 연결해야 돼. 그 끝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차는 블루투스가 되는 거라. 아, 원래도 되지만 블루투스가 안 되는 차도 옥스 단자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럼 똑같은 오디오에 노멀 상태와 음질 테스트. 10으로 딱 했을 때. 나도 된다. 노래 좋지? 차를 탈 때는 이 흥겨워야 되죠. 이 정도 음질이다. 네 딱 봤지? 근데 내가 이걸로 이제 연결해 볼게. 알았지? 똑같은 노래다. 다른데? 맞아. 똑같이 처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플에서 이걸로 보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라. 이거는 그냥 출력만 해주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퀄라이저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최신식 그냥 오디오 시스템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기가 커스텀으로 조정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맞아요. 기억하면 확실히 음질이 다르다 얘가. 자, 다시 순정 오디오로. 순정.
나 요, 요만큼 딱 듣고 다시 해보자. 소스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아날로그 볼륨으로 조정을 해라 하더라고. 그럼 최고 좋은 소리가 난다고. 이걸로 이거 소리로 이퀄라이저 세팅이 되고 그게 볼륨을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 여기서 조정하고 여기서 조정하고 핸드폰에 또 조정하고. 그게 본인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있다 얘가. 이 미세한 음악 이런 것 때문에 차 그 오디오 튜닝을 하거든. 그 귀가 그 미세함 때문에 청음이 억수로 좋단 말이야. 소리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팅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 오디오 작업도 막 하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 뭐 단돈 10만 원 이 정도면 와 훌륭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게 뭐 가능할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 공돌이 파파라는 그 엔지니어 출신의 그 전기 전문가 분께서 이걸 설명하면 해놨대. 이게 뭐 메커니즘적으로 따지보면 엄청난 거라 하더라고. 아 진짜로 나도 이제 어플을 깔고 실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퀄라이저 세팅하고 너무 섬세하게 되어있어. 뭐 영어로는 너무 많은 이 옵션들이 있는데 내가 아직 조작을 다 못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오래된 차량들 그 다음에 신차량도 마찬가지고 옥스 단자만 있으면 좀 돈을 투자한 업그레이드한 그런 소리를 스피커에서 최대치를 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팅은 이거 차지를 눌러서 세 번째에 하면 그냥 차에 꼽아 놓으면 USB 충전기 꽂고 그냥 이 옥스 단자 꼽아 놓으면 시동 꺼지면 꺼지고 시동 켜면 켜지고. 아 저절로? 저절로 그냥 그게 기존 차에 달리가 있는 그냥 블루투스처럼 세팅되는 거라. 기본 설정되어 있는 대로 켜지고 꺼지고 한다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앱이 연결이 되니까 바로 되는 거고. 그러면 저 스파크에 블루투스가 안 되거든요. CD로 듣고 그럼 저기 가서 진짜 블루투스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가보자. 오케이. 스파크에 옥스 단자가 있나 보다. 여기 있네 옥스 단자. 여기 옥스 단자란 말이야. 과연 나올까? 이 차는 조수석 분께서 초보 시절에 처음 차를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안 해봤습니다. 안 되면 이거 헛방인데. 돼야 되는데 맞죠? CD가 들어있나? FM. 옥스 꼽았어. 블루투스를 이어서 바로 잡힐 뿐에 빠르네. 블루투스 인식률도 좋습니다. 이게 옥스로 했을 때 옥스 눌러야 돼. 옥스 인. 옥스 눌렀다. 노래 나오네. 나오지? 이어스 배. 여기서 가서. 블루투스 된다 맞지? 대박. 멜론이나 이런 데서 블루투스 오디오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아 완전히 좋지 그러면. 신곡 못 들었다 이거 나는. 신곡 못 듣고 맨날 네가 꽂으는 노래밖에 계속 들었다 이거. 그래 맞지. 와 야 와 요즘 그런 4차원적인 그런 기계들이 있다 이가 너무 좋은 거.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나 뭐 애플이나 터치식으로 해갖고 매립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도 많지만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미세한 음질을 좋아하고 또 내 차에 기본적인 그런 이퀄라이저 시스템에서 더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작은 게 뭘 되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와 대박 이런 말이 나왔거든. 오 다르다 와 진짜 다르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중국산 이런 게 아니고 국내산인데 캐나다하고 미국에 수출된 제품이라 하더라고. 거기에서는 지금 좀 인기가 많아. 그리고 이거 네이버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와 평가가 좋습니다. 와
귀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딸려있는 이어폰. 그러니까 요즘 무슨 이어폰 시대에 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이어폰 자체도 6만원짜리였다고 하더라고. 그게 요즘 무슨 이어폰 시대에 경쟁이 안 되잖아 사실은. 맞다 얘가 이어폰 가격이 그렇게 비싸버리면. 근데 이거하고 이어폰하고 같이 그 순정 이어폰보다 고퀄리티의 이어폰에 들어보니까 와 진짜 좀 뭐라 해야지 콘서트 같은데 와서 내가 듣는 느낌 있지. 그거 내가 노래 장르별로 내가 세팅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비싼 돈이 아니니까 주문하셔가지고 그 요 밑에 댓글에 링크 있거든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니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지? 블루투스가 되니까 지금 없는 차들한테는 진짜 좋지. 진짜 좋지. 진짜 좋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음질을 설정을 해가지고 맞지. 내 취향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탈 때 노래는 최고. 아버님 차에 ES100 나 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 대신에 운전할 때 포트에서도 듣고 경차에서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